옆에서 지금 채택되신 분들 한 네 분 사연 정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최선희님 고민인데요.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질린 적 없으신지 실수를 요즘 많이 하신대요. 근데 너무 그게 화가 나는데 급기야 납탓도 했다가 돌아서 또 후회하고 반성하고 사과를 하니까 하나만 해라 동료가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주셨어요. 질문하신 분이 누구지? 마음사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되게 중요한 얘기 하나 해볼까요? 우리 여기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자존감이랑 자존심이랑 어떻게 다른지 아시는 분? 저는요 자존심이 진짜 강하거든요. 저는요 자존감이 정말 강하거든요. 그 뜻을 아시는 분. 그냥 정답이 아니라도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하면 맞을 거예요. 얘기해봐요. 제 생각에 오케이. 나의 존재가 높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자존심은 네가 나를 그렇게 보는 거라는 오케이. 네가 나를 그렇게 보는 거에 대한 좋은 관점이에요. 또 어떻게 다를까요? 자존감은 내가 나를 평가했을 때 그러니까 만족하면 그런 자존감이 되는 건데요. 자존심은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러면 혼자서 자존심 가지고 저 사람이 상대가 나를 무시하면 자존심 상해 이렇게 상대한테 좌우돼 그런 거일 것 같아요. 나의 만족감을 나한테 얻느냐, 다른 사람으로 얻느냐,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칭찬으로 얻느냐, 그걸 차이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칭찬부터 얻느냐, 나로부터 얻느냐, 되게 많이 근접해 오고 있는데요. 자존감은 나의 가치의 높이를 좀 자존심은 나의 고집. 자존심 우리가 보통 어감적으로 느낄 때 그래요, 네, 그죠? 네, 여러분들 흔히 왜 저는 자존감이 참 높아요 라고 말할 때 마음과 전 자존심이 진짜 세거든요 라고 할 때 마음가짐이 확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존감이 세다는 것, 자존심이 세다는 것이 나를 지키는 힘이 세다는 거예요. 나를 옹호하고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마음이 되게 세다는 거고 자존감이 강하다는 건 타인과 나를 같이 지킨다라는 것 같아요. 나 진짜 자존심 센 사람 무지 많이 만나거든. 주로 집에서 혼자 여왕이었던 사람이 자존심이 세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애 하나만 휘어잡으면 다 내 거야. 왜 우리 시어머니도 그렇게 자존심이 셌어요. 무슨 말을 못해. 본인이 입으로 수도 없이 내가 자존심 빼면 시체인데. 자존심 빼면 시체인 사람은 남은 게 거의 없는 거 아시죠? 자존심 빼면 시체인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존심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자기 이해에 남이 들어올 수 있는 경지가 없을 정도로 여기가 너무 닫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너무 닫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이 집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 자존심이 너무 많이 닫히니까. 너무 자존심 상할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집으로 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과 자존심이 다른 사람은 바로 여기서 다른 거예요. 아까 그 질문하신 것과 이제 가서 얘기를 해보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계산하세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계산을 이렇게 해요. 여러분 고마워 섭섭해 계산법이 같은 공식인 거 아십니까? 누가 나한테 되게 뭔가를 잘해줬어 초기에. 그러다가 나중에 중간에 되게 섭섭한 일이 한 번 있었어.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섭섭함으로 끝낼래 고마움으로 끝낼래 이게 여기서 자존심이 들어가느냐 자존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같이 만나서 여기서 같이 북드라마 책도 공부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처음에 언니 하면서 되게 잘했어. 근데 얘가 실수로 어디에 가서 내 얘기를 조금 나쁘게 했어. 나쁘게 한 건 아닌데 좀 흉을 본 것처럼 한 거야. 어떻게 걔가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러면서 엄청 섭섭해했어. 근데 고마울 때 어땠냐면 나 아플 때 김밥도 싸오고 우리 집 와서 애들도 챙겨주고 되게 고마운 동생이었단 말이야. 여러분 자존심이 센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섭섭함에다 곱하기 3을 해.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요? 특히 우리 시어머니들이나 우리 어머니 세대는요 섭섭함 곱하기 하는데 선수들이다. 아주 섭섭함에다가 곱하기 10도 하는 여자 있어, 그죠? 우리 옆에서 봐도 좀 지나치다 싶게 섭섭함에다가 막 뻥튀기잖아 막. 그리고 그 섭섭함을 뻥튀기는 거에 뭐가 들어가요?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데 이게 딱 들어가요. 그래서 콘텐츠를 딱 만들어버리는 거야, 자기만의. 그래갖고 무시할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지. 그럼 어떤지 아세요? 그냥 섭섭해하기만 해도 사람 순한데
거기다 자존심이 들어가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는 고집이 돼갖고 사람 환장하는 거죠. 섭섭한 거 곱하기 3한 사람이 인생을 서럽게 살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서럽게 살까? 본인이 제일 힘들죠. 섭섭하느냐고 밤새도록 이불을 들었다 놨다 할 텐데. 그래서 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네가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나쁜 놈들은 다 벌받고 살아. 걱정 마. 꼭 네가 내리는 직접적 응징만이 응징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계산할까요? 걔가 우리 집에 와서 밥도 해주고 그래도 나 아플 때 김밥도 싸다 줬어. 근데 얘가 그날은 어디 가서 내 말을 나쁘게 했어. 그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섭섭한 거는 섭섭한 건데 이만큼 잘했으니 그래서 고마운 거 그것도 3개월 전 거 1년 전 거 다 잊어버릴 만한 걸 가져와서 공식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얘는 나한테 와서 지 할 일 다 했어. 약간 실수했지만 넘어가 줘야지. 사람이 두 번째 찬스가 없으면 이게 인간관계가 맞는 게 아니지. 이건 뭐예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이런 해석을 하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습니다. 집안에서 너무 애들만 감싸고 살고 우리 애가 최고고 우리 남편이 최고고 내가 최고고 막 이러면서 왜 자존심이 무지 세게 산 사람들은요. 그래서 직장생활을 못하는 거야. 나와서 그 자존감이 그 자존심이 상처받을 일이 수도 없이 생기거든요. 내가 그 직장에서 제일 처지고 우리 애가 영 아닌 것 같고 어? 뭐 알고 보니까 내가 엄청 아성처럼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런 거 사회에 나오면 어떤 우울한 개구리였기 때문에 막 수도 없이 깨지거든요. 깨질 때마다 이게 공식이 대입이 뭘로 돼요? 섭섭함이 3으로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닐 수 있어 없죠. 못 다니죠. 섭섭해서. 제가 오랫동안 사회생활하면서 얻은 가장 큰 거는요. 그런 계산을 좀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섭섭해하지 않고 뒤에 고마웠던 거에다 점수 줄 줄 알고 섭섭함 곱하기 3.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 질문 주신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반응을 확 보일 때 이게 내가 자존감으로 곱해서 반응을 보이나 자존심으로 하나 내가 자존심이라는 것이 되게 좋은 감정인 줄 알고 이걸 아무데나 대입하고 정당화시킨 거 아니야? 자존심 센 게 되게 좋은 건 줄 아는 사람 많죠 여기. 넌 자존심도 없냐? 혹시 나 자존심 없나 봐. 여러분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존감으로 모든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를 좀 더 펼쳐서 그러니까 나를 옹호하고 지키고 혹시 누가 나 어떡할까 봐 벌벌 떠는 이거는 공식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답이 이상한 게 나오니까 나를 오히려 해치는 답이 나오니까 더 나를 고립시킨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되니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설레임이고 연애고 기적이고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얘기하지 않은 성공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그들은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인생을 만들어서. <목소리도 내 콘텐츠죠. 그래서 어때? 안 피곤해요. 남들이 막 피곤해. 안 피곤해요. 사실 환장한 일은 막 돈을 벌려서 하는데 왜 피곤한 게? 나에게 유튜브 대학이란 연애다. 움직임이다. 바로 나 자신이다. 아 오늘 1회 위너 세션에 참고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의 에너지를 다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날로 성장하니까 이런 유튜브 대학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00권의 책을 매주 작은 도서관에 보내드리고요. 작은 출판사를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토크 콘서트 하게 되죠. 자, 미혼한 부모들에게 책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북드라마,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책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위북 프로젝트. 같이 읽자, 함께 성장하자. 김미경의 위북 프로젝트.